안녕하세요, 데브리투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요괴워치 메달워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괴워치 메달워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요마열차라고 하면은 그 요괴워치2에서도 요마열차가 등장을 했었죠. 그게 이번 업데이트 때 새로운 컨텐츠로 등장을 한다고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괴들과 함께 수수께끼 많은 요마열차의 잠입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뒤쪽에 있는 거는 아마도 소라나키 같죠? 요괴워치4에도 등장을 했던 그 소라나키가 여기에도 등장을 하나 봐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열차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플레이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뭐 핑크 뭐라고 되어 있었죠? 픽업 뽑기라고 되어 있는데 핑크가 아니고 그 바니빈트 세라냥 이렇게 두 가지 요괴가 추가되었는데 왼쪽에 있는 요괴가 바니빈트라고 해서 토끼 캐릭터의 민트색 요괴인데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판 이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바니빈트라는 요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세라냥인데 한국판 이름은 아마도 세일러냥이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S랭크, 오른쪽에 있는 건 A랭크인데 두 마리의 요괴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보면은 공격형 요괴라고 되어 있고 얘는 회복형 요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뽑기 확률이 뭐 지금 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프로야? 그래서 S랭크 어딨어? 업이 된게 0.13%야?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확률이 0.13%밖에 안 되는데 뭐가 올랐다는 거지? 이거는 A랭크 뭔데 이렇게 높아? 이게 그리고 요괴 뽑기가 확정 요괴 뽑기라는 게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뽑는 11개짜리랑 확정 뽑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따로 있나? 아무튼 두 마리 요괴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괴 뽑기는 이번 영상에서 하지 않고 다음번 영상에서, 근데 내가 요괴 뽑기 운이 너무 없잖아. 아무튼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공지사항을 보자고. 일단 요마 열차는 제가 플레이를 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아이패드에서는 공지사항이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딱 눌러서 가면 페이지가 없다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확인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대충 그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다고 로그인 보너스를 주는데요. 8월 29일에서 9월 15일까지 로그인을 7일간 하면은 처음에 있는 요괴가 싱콩이죠. 노래 부르는 킹콩이라는 요괴인데 싱콩이라는 요괴를 받을 수 있고 제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 싱콩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싱콩하고 관련된 미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하고 다 넘어갈게요. 처음에 있는 거는 볼륨 넘치는 도시락을 나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제목은 그건데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리얼타임 배틀에서 1승해라, 2승해라, 3승해라. 그러니까 리얼 배틀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5승까지 하고 그다음에 싱콩을 레벨 5, 10, 15, 20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레벨 20, 레벨 15, 10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레벨 25, 레벨 35까지 올려야 되네. 이런 이벤트 미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바니빈트도 얻어야 되네. 그러면은 세라냥도 세일러냥도 얻어야 되고 또뭐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싱콩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리얼타임 배틀하고선 레벨을 올려라 이런 미션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다른 것들도 보도록 하죠. 자, 육성 이벤트까지 봤죠. 그 다음에 있는 게그 다음은 뭐 새로운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요마 열차가 어떤 컨텐츠인지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마 열차 같은 경우는 스토리 퀘스트를 우선은 6-5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6-5면은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6-5까지 깨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에 와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새롭게 추가가 된게 바로 요마 열차인데요. 이거를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것도 보니까 무슨 매점, 매점은 뭐야? 매점. 요마 열차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수를 획득하자.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나 봐요.
일주일마다 새로운 열차가 도착하고 차량의 순번도 바뀝니다. 아까 일주일마다 새롭게 바뀌고 차량에 나오는 것도 바뀐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량마다 다른 공략 방법을 확인하고 적절한 팀으로 편성을 하자. 아, 이게 차량마다 공략 방법이 또 있어야 되는구나. 열차에서는 배터리 끝난 후에 요괴들의 체력이 조금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요괴들의 체력이 조금밖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힐러 요괴 같은 거를 넣어야 되나 보네요. 자, 휴게소의 아이템을 사용해서 회복합시다. 이게 뭐야? 휴게소의 아이템을 사용해서 회복하자고? 야, 이거는 좀 해봐야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여기도 랭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랭킹은 대체 뭘까? 아, 보니까 여기는 요괴들. 다른 사람은 어떤 요괴를 사용했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열차 이름이네요. 매점 1, 매점 2, 매점 3. 그다음 고급 객실 1, 고급 객실 2, 고급 객실 3.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 요괴를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힐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아, 그 다음에 가장 빨리 클리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타임어택 같은 건데, 가장 빠른 게 무슨 28분이나 플레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참나.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있네. 뭐 직접 해보지, 뭐. 자, 그러면은, 해보죠. 뭐 직접. 첫 번째, 매점 1. 그쵸? 매점, 열차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쪽으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요. 아, 보스들이 있구나. 이게, 엄청나게 많네. 이거 전부 다 클리어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야, 이거를 어떻게 전부 다 클리어해? 아, 그러네.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고급 객실. 그쵸? 이렇게 바뀌죠? 일반 객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열차 지붕. 그 다음에 왜 열차 지붕이야,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왔어? 그 다음에 기관실. 아하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일주일마다 새로운 열차가 온다고 했으니까, 일주일마다 여기 있는 한 열차를 전부 다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남아있는 적은 강력한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면, 오케이. 한 번에 많은 적을 쓰러뜨리는 요괴를 사용해서 적에게 강화 효과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하하하. 한 번에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요괴. 뭐, 처음에는 그렇게, 근데 중간에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에 잘 정해야 될까?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은, 아이템을 조금 바꿔 끼자. 내가 원래 수라멍을 안 썼는데, 아, 수라멍은 안 쓰는 게 낫겠다. 잠깐. 아, 이게 힐러도 넣어야 되고 참 어렵네. 잠깐, 일단 보노보노는 넣을 건데, 아, 얘를 넣어야 되나? 더부사리 신을 넣어야 될까? 더부사리 신. 좀 어렵네요. 이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어렵네. 아니면은, 좀 보자. 지금 스킬 레벨이 보노보노만 높아서 보노보노는 일단 넣을 건데요. 뭐 일단 해보자. 해보고 잘안 되면 그때 바꾸면 되지. 아,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이벤트도 새롭게 생겼어요. 아, 이벤트 메뉴가 그냥 추가가 된 거네. 아, 그 다음에 퀘스트들이 써 있구나. 이게 뭐야? 아,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요괴를 사용해서 보수를 얻어보자. 그러니까 내 요괴가 아니고, 새로운 요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쵸? 테스트용 요괴예요. 그러니까 나 주는 건 아니래. 자, 그럼 요마 열차나 하자. 그만 떠들고. 자, 그럼 일단은 힐러가 있어야 될것 같고, 전체 공격하는 요괴가 있어야 됐고, 일단은, 그쵸? 탱커도 있어야 될것 같고, 잠재우는 요괴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힐러가 있어야 되지, 일단. 아, 근데, 무사냥을 넣으면은, 무사냥의 체력이 조금 약하거든요? 무사냥을 넣지 말고, 이무기를 넣을까? 아니면은, 아, 근데 지금 너무 공격하는 요괴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달 워리어를 넣을까? 이무기를 넣을까? 어렵네. 얼룩덜룩을 뺄까요?
이 정도로 해보자.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 해보자. 뭐 해봐야지, 뭐. 자꾸 떠들어서 뭐해, 그쵸? 오케이. 열차로 들어갔어요. 탈락이 있네요. 뭘 봐, 이 녀석. 으아, 예이. 뭐야? 나안 때렸는데? 왜 쓰러졌냐? 누가 잡은 거야? 어? 이거 뭐야? 설마 소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야, 이거 양옆에 타라락이 더 있어요. 이것 봐. 양옆에 앉아있잖아. 얘네들 뭐야? 이것 봐. 저, 설마 쟤네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적에 버프가 걸리네요. 이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네. 아, 그리고 나는 디버프가 걸리네? 야, 이거. 어렵겠는데? 오케이. 이거 체력 관리를 아주 신경 쓰면서 탱커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얘네들도 이것 봐, 달려오잖아. 와, 왜 이렇게 많어? 오케이. 와, 저쪽에 많이 온다. 잠깐. 다 기절시키고. 그렇지. 아, 이게 여기서는 목개우가 있는 게참 좋네요. 제가 목개우를 다행히 초반에 얻었잖아요. 목개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체력 회복을 꼬박꼬박 해주죠. 야,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면은 상당히 어렵네요. 와, 엄청나게 많잖아. 이것 좀 봐. 자, 가보자. 어, 여기는 안 싸우나? 아, 싸우네.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괴들을 지금 뭐 눈보라 공주라든가 이런 요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많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격하는 요괴들은 뭐 어차피 천천히라도 공격을 다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체력 관리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힐러, 탱커 이런 애들도 중요하고, 이렇게 상태 이상을 만드는 요괴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우, 저거 봐. 뒤쪽에서도 저만큼이나 오잖아. 이거를 이렇게 얼려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탱커도 또 꺼내주고요. 이렇게 체력 관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신경 쓰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재미있다.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재미있다. 열차 컨텐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마 열차.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가? 오케이, 얼려버리고 일단은 체력이 최대한 깎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바꿔주고. 오, 잠깐, 뒤에 또 나오잖아. 나 잠깐 지금 바꿀 타이밍이 안 되는데. 우와, 가시에 박힌다. 우와, 야, 엄청나게 오잖아, 이거. 바꾸는 거 천천히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 전부 다 밀어버리죠. 오케이. 자, 공격해주고. 오케이. 이게 이무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나만 좋은가? 네, 또 올려주고. 그 이무기가 한번 녹색을 쓰러뜨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린 다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필살기 같은 거 쓰는 것도 다 끊을 수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열차 하나를 깬 건가? 그러면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뭐야? 무슨 97%, 68% 떠 있는 거는 뭘까요? 아, 여기서 플레이를 해도 11 이벤트가 깨지네.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해보자, 그럼. 뭐다 해볼 거예요, 이건 어차피. 변경을 할수 있나? 다른 걸로?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뭔가 이무기에 뭔가 표시가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 출발. 또 가보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 레벨이 38이거든요. 보통 레벨이 40 정도 되는 맵이면은 제가 플레이 했을 때도 조금 어려운데, 38 정도라는 것은 이게 레벨을 올리지 않고 플레이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선은 기절을 시켜주고요. 조금 버텨라. 자, 그 다음에 탱커를 다시 한번 빼고요.
이렇게 체력 회복을 해주죠. 아 잠깐 이목이 회복이 안 되잖아.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저 도발하는 거는 딱히 상관없잖아. 어차피 너 혼자밖에 없잖아. 그렇지. 일단은 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지. 뭐 그렇게 초반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큰 공략은 필요 없는데 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탱크가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전부 기절시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살기를 쓰지 못하도록 전부 다 밀어내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오 얘 적들이 더 나왔잖아. 적이 너무 많으니까 내 거랑 구분이 잘 안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기절시켜주고. 아 이무기 체력이 많이 달았네. 근데 뭐 힐러가 두 마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탱커할 수 있는 요괴도 지금 두 마리고 상태 이상 할 수 있는 요괴가 무려 네 마리잖아요. 그래서 좀 잡는 속도는 대신 좀 느려요. 오케이. 아 힐러가 탱커를 하나 빼고 힐러를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무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공격하는 요괴가 조금 잡는 게 느리긴 느리네요. 이 배경음악 그거 아니야? 요괴치 3에서 버스터즈 잡을 때 나오는 그 배경음악인데 이거? 오케이. 얼려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자 요괴들이 아마 더 나오겠죠. 일단 체인지를 하지 말고. 아 걸렸어. 이런 늦었어 늦었어. 안 바꾸려고 했는데 늦어버렸네. 아, 계속해서 나오는구만. 이거 많이 나오네. 오케이. 자 이목이 다시 꺼내주고 피사이기도 써주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잡을 수 있겠다.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다 밀어내버리고요. 자 일단은 요괴들이 우리 편이 죽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최대한 해주도록 할게요. 공격해주고. 아 엄청나게 몰려온다 쟤네. 살아라. 잠깐 잠깐 잠깐. 얼려버려. 그렇지. 자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라락들이 엄청나게 많구만.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 정도 난이도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난 저 숫자가 궁금해. 73% 88% 저거는 뭘까요? 이건 뭐하는 아이템이야? 강화석? 이건 뭐야? 장비 강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강화석이라고 하네요. 최대 99개까지 지닐 수 있다. 아, 강화의 성공률을 조금 높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석도 있네. 오케이, 세 번째 거 가보자고. 자, 지금 보면 레벨이 42야. 40이 넘잖아. 레벨 최대가 40 아니었어? 나중에 5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겨? 가보자. 자. 어? 아 지금 보니까 그거네. 지금 왼쪽에 보면 이무기 체력이 회복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열차에서 체력이 다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체력 관리를 무진장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왜 도망가? 저거 뭐야 저거 빵? 저거 빵 뭐지? 저거 먹으면은 회복되나? 그래서 체력 회복을 잘 해보도록 하죠. 잠깐 오케이. 저거 빵은 대체 뭘까? 뭐지? 빵 없앴는데 바뀐 게 딱히 있는진 모르겠어요. 우악 이런. 일단 체력 회복 좀 시켜주자고. 야 뭐야 쟤 저런 기술 있었어?
잠깐 이거 어렵잖아. 기절시켜주고요. 얼려주고요. 이거는 힐러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 체력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죽지 않고 체력도 많이 회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런 공격을 하면 어떻게 치사하게? 어? 치사하게. 오케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그렇지. 전부 다 방해를 하고요, 일단은. 야, 이거 잡기 어려운데, 여기부터 벌써? 무슨 소리가 또 나? 무슨 소리야? 상태 이상 거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상당히. 아, 이런, 내가 늦었어. 아, 이무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이무기 죽으면 안 돼. 자, 체력에 신경 쓰면서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얼려버리고. 이게 천천히라도 잡자고. 천천히라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내놓고, 핏살기 써주자. 아, 쟤는 왜 안 넘어지는 거야? 보스라서 안 넘어지는 거야? 설마 그런 것도 있어? 지금 핏살기를 쟤 몇 번 치는 거야? 안 넘어지잖아, 쟤. 어, 잠깐, 나 이무기 죽는다. 아, 이무기 죽었어.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 일단은 깨고 나서 보자. 이무기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보스들한테는 상태 이상이 걸리지가 않네요. 뭐 이래. 그런 거 설명 안 해줬잖아, 나한테. 야, 이게 진짜 안 죽네?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쟤? 자자자. 일단은 끈질 기계라도 잡아보죠. 진짜 안 잡힌다. 아, 이게 공격하는 요괴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다 올려버리고요. 그렇지. 아, 그거네. 지금 옆에 그 빵이 있었잖아요. 저 빵이 아니고 만주가 있었잖아요. 그 만주가 제 버프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저 옆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거구나. 없애야지 금방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일단 잡았다. 아, 이무기가 죽었는데 죽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마 열차 하는 게 재미있네요. 아, 지금 왼쪽에, 아, 저게 그거였어. 체력을 표시하는 거야. 내가 남아있는 체력을 표시한 거였어요. 이무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사용 불가라고 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다른 애 써야 돼? 야, 참 황당해서. 여기 레벨이 44네요, 여기는. 고급 객실. 아, 이게 나오는 요괴들이 다 바뀌는구나. 여기서는 요괴가 쓰러지면은 강력한 적으로 변신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력한 적으로 변신한다고? 요괴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 그 럭키 스네이크가 쓰러지면 강력한 요괴로 변하기 때문에 럭키 스네이크가 쓰러지지 않도록 체력을 회복시키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면 호위 요괴들이 있어. 아,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휴게소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는데, 아, 여기서 지금 쓰러진 요괴들을 뭐 아이템을 통해서 다시 살리거나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나 보네요. 자, 그럼 뭐, 아, 이게 죽은 거는 못 써. 그러니까 그럼 다른 요괴를 써야 되는데, 무사냥이 오래 버티지를 못한단 말이야. 친구 요괴를 빌려 쓰자. 내 거보다 더 좋겠지? 아닌가?
아무 나랑 별 차이 없네. 자, 탱커 요괴를 하나 뺄까? 이거를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빼고 얘를 넣어주자고요. 백기공주 내가 아이템을 안 낀 것 같아. 잠깐만. 자, 아이템 좀 끼고요. 백기공주. 그것 봐. 아이템을 안 꼈잖아. 자, 이무기 아이템을 빼다가 이거를 끼고요. 오케이.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30분 안에 어떻게 깨냐. 일단은 제가 이번 영상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마 열차가 어떤 건지만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호위 요괴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아, 아래쪽에 보면 지금 럭키 스네이크가 있죠? 얘를 지켜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가 죽으면은 요괴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버프도 걸어주니까 얘 상당히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양쪽에 또 요괴들이 있잖아. 나 이거는 탱커랑 힐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쵸? 자, 이렇게 두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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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야, 거기다 럭키 스네이크가 회복까지도 해주네. 이거는 좋네. 지금 파티가 딱. 그러면은 잠깐 보노보노 넣어놔도 되겠다. 오케이. 어우, 야, 뒤에서도 나오잖아. 잠깐, 이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치사하게. 오케이. 기대시켜주고요. 자, 체력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럭키 스네이크가 죽으면 안 돼요. 아, 럭키 스네이크가 그리고 우리 방어막도 쳐주니까 럭키 스네이크만 잘 보호해줘도 이길 수 있겠다. 좋아. 자, 필살기 써주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백기공주 빼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아직은 뭐 체력 회복 안 해도 될것 같아. 좋아. 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번 열차는 깰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공격시켜주고요. 체력 회복해야 될것 같아요. 체력 회복. 그렇지, 그렇지. 체력 회복해주고요. 자, 필살기도 써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절 한번 시켜주죠. 오케이, 잡았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뭐 나름 재미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마 열차는 그 일주일마다 이제 새로운 열차가 온다고 하니까 아이템들이 아까 전에 끝에 있는 게 수페셜 동전이었죠. 그리고 제니도 참 쉽게 얻을 수 있고, 아, 제니를 더 얻을 수 있고, 그쵸? 스킬 비전서도 얻을 수 있고, 그쵸? 요마 열차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즐기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급 객실 두 개가 남았는데 그 고급 객실까지 전부 깨보도록 하죠. 야, 여기까지 오니까 벌써 레벨이 46인데 하, 어려워지겠다. 일단 가보자고. 아, 여기는 타올라이온이네. 바뀌는구나, 나오는 요괴들이. 그리고 체력 관리 신경 써야 되죠. 자, 체력 관리 잘 합시다. 오케이. 자, 보노보노로 바꿔서 회복 좀 해주죠. 자, 회복 시켜주고, 필살기도 써주고요. 오케이. 자, 체력 회복. 그렇지. 그 다음에 기절 시켜주고, 네. 아, 그리고 제 공격도 하나 보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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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은 파티야. 자, 운영. 자, 필살기 게이지가 오케이 찼네. 아, 뒤쪽에 또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근데 백기공주를 쓰고 싶어, 나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체력을 관리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체력 회복해주죠. 네.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력 회복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힐러를 넣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그 파티도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중간중간에 뭐 다른 요괴들 많으면은 다른 요괴들 바꾸면서 플레이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잠깐, 얘 사이보그 그 요괴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저렇게 여러 마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얘는 상태 이상을 만들어 버려야 돼. 오케이, 됐어. 좋아. 그렇지. 그래도 체력 좀 깎이긴 깎였네. 이게 재미있다. 스테이지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괴치 메데워즈는 그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랜덤 배틀 이런 것보다 이제 스테이지마다 공략하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열차도 하나 충전을 하자. 열차도 이제 무작정 우리가 파티 하나만 가지고 다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지 아니면 어떤 요괴를 넣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어가 있네요. 인어. 네, 뭔가 무효가 됐어. 잠깐, 근데 여기는 왜 시작부터 보스전이야? 자, 얼려버리자. 아 이게 아 그렇구나. 아까 전에 글씨 뜬 게 난 뭔가 했는데 보스한테는 그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런. 그리고 인어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 뒤에서. 뭐야 쟤 왜 사라졌어 갑자기. 아 적들이 저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스전을 할 때는 상태 이상을 거는 요괴들을 그 파티에 안 넣는 게 좋겠네요. 아 내가 그거를 잘못했나 들어. 잠깐. 야 근데 지금 인어 죽게 생겼다. 큰일인데 이거. 잠깐. 보노보노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아 이거 큰일인데. 죽겠는데 이거. 안돼 인어. 아 죽었어. 그럼 적이 되는 거야? 적이 돼버렸어. 이게 뭐야. 적이 됐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저거 지금 버프들이 너무나 세네. 아 이게 뭐 계속해서 내 흐름을 끊어. 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 저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구만. 야 잠깐만, 치사하게 너 멈춰놓고 공격하는 게 어딨냐? 와 체력이 없잖아. 이러기야? 안돼 저거 걸면은. 야 이거 큰일이네. 어렵네요 이거. 잘해야겠네. 자 일단은 옆에 있는 요괴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요. 오케이. 아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제 목개우가 죽으면 절대 안돼. 목개우 내 필수 요괴란 말이야. 어 보노보노. 아 이런 힐러가 죽었어.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어렵네요. 그러면은 보노보노가 죽었으니까 보노보노도 이무기처럼 못쓰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 어떻게. 나 힐러 내 힐러 없는데. 나 힐러 없는데 큰일이야. 자 이거 피해 주고요. 아 어렵구만. 아 이거 힐러가 없으니까 진짜 어려워졌다. 오케이. 자 이것도 피해 주고요. 야 이게 보스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 그렇지 일단은 잡았네요. 야 이게 고급 객실이었죠 지금. 아, 아직 반밖에 안 왔는데 이 정도로 어려우면은 나머지 진짜 어렵겠다. 그쵸, 사용 불가가 떴네요 보노보노.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지금
고급 객실까지 깼고요. 일반 객실, 그 다음에 열차의 지붕, 그 다음에 기관실,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았는데, 저기는,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는 또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주일마다 새로운 열차가 오니까, 또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이벤트인, 새로운 컨텐츠인 요마 열차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